4년 전에 그레첸으로 처음 찾아뵀었는데 그레첸이 아닌 엑스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텐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되게 이색적으로 많이 크로스까지 되면서 되게 다채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더 풍성해져서 그리고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올라갈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저 같은 경우는 블랙 엑스만 잘 만들어서 이 생각뿐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작품이라서 저희가 또 새롭게 합류하면서 같이 돋보일 수 있도록 좋은 시너지를 더 치열하게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데뷔는 한 번 더 봐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생각해보고 자꾸 질문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아요. 락 오페라라는 장르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설레고 기쁩니다. 더 다크해진 엑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데뷔일의 주제를 말해주는 오프닝 넘버가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니 빛도 어둠도 인간의 선택. 누구나 그런 유혹을 느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 엑스의 넘버 중에 엑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엑스 한번 불러주세요. 피와 살 나의 품에서 쉬거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레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제일 인상 깊었었습니다. 매드 그레첸이라는 감추고 싶은 깊은 내면까지 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전 시즌에 그때도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신선함이었던 것 같아요. 더 뭔가 파워풀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블랙을 이겨야 될지 지겠구나.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 배우여서 색다른 엑스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고요. 블랙 노래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색하진 않은데 각각의 매력을 잘 살려서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숙제일 것 같고 음악에 좋다, 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캐릭터 자체의 변화를 확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분들이 하시면서 교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 열려있는 작품이다. 다양한 형태로 엑스분들께서 공연에 함께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재연 때 극장도 좋았지만 좀 사이즈가 작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극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작품 자체가 스케일이 컸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점이 있지 않을까. 라이브 밴드로 돌아왔어요. 가장 큰 무기이고 매력 중에 하나가 음악인데 라이브로 듣는 거는 또 희열이 다르잖아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사운드적으로도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가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 락적인 에너지가 시즌 세 번째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연을 했을 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체력 관리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습니다. 한 작품을 할 때마다 각오들을 하면서 임하는데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가사 안에 함축적인 의미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상의해서 더 좋은 작품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더 깊어질 거고요. 더 단단해질 거고요. 3연이 정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굳히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